저는 오늘 발표에서 우리 마음의 동작 기제, 특히 감정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루머와 진실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하품 나오죠? 네, 누가 하품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하품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하품이 나오고요. 하품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리고 하품에 대한 글을 읽어도 하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딸꾹질은 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상하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품의 전파는 생리적인 현상의 전파가 아니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어떤 공감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서 하품에 대한 생각만 해도 그 전파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전파가 잘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측정 가능하죠.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내 친구가 비만일 때 그 다음 해에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어도, 그리고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 되어도 그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모든 친구가 동일한 전파력을 가지지는 않죠. 내가 일방적으로 지목한 친구보다는 서로 친구라고 지목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요. 한 집에 사는 배우자보다는 친구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된다는 점에 있고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보다 한 가지 더 과학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흔히 비만하면 식습관 아니면 유전 이런 것들로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근데 사실은 식습관이나 유전보다도 소셜 네트워크가 가진 영향이 3배나 더 컸습니다. 즉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단지 정보만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품도 퍼뜨리고 비만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정보가 동일한 파급력을 가지진 않아요. 하품은 퍼지고 딸꾹질은 퍼지지 않았던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실보다는 루머, 가십 이런 것들이 더 잘 퍼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근거 없이 퍼지는 지속적인 루머입니다. 모르셨죠? 네, 이렇게 루머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악성 루머의 경우에는 그 전파력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후보 당시에 오바마가 무슬림이다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오바마가 터반을 쓰고 있는 포토샵 조작 사진, 그리고 외국 학생이라고 쓰여진 가짜 학생증과 같이 유포되면서 이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직도 이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오바마가 무슬림이다가 루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으로 혹은 트위터로 오는 메시지 하나, 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개인이 이 정보가 진실인지 루머인지를 판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루머의 전파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카이스트에서 왔으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동작 기제를 좀 살펴보고 루머와 진실의 모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트위터 상에서 루머와 진실이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퍼지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3.5년치 전 세계 트위터 데이터를 모두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머의 특징을 세 가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본 첫 번째 루머의 특징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패턴인데요. 자, 화면 아래편에 그래프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일반 정보가 시간상 퍼지는 모습입니다. 일반 정보는 처음 나오는 날 혹은 그 다음 날 모두 다 같이 얘기를 해서 하나의 최고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반면 루머는 파도처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정점을 가지며 퍼뜨리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극적인 감성을 가진 어떤 루머가 목적을 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완성되기까지는 누군가 전파를 한다는 거죠. 루머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구조적인 패턴입니다. 오른편에 나오는 일반 정보는 보통 친구 수가 많은 영향력자에서 시작해서 일반 대중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루머는 일반 대중에서 시작해서 영향력이 조금 큰 사람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 구조가 워낙 약해서 점조직처럼 가운데 이렇게 점조직처럼 보이는 게 왼편 그림에서 나타나죠. 그 이유는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나 유명인, 연예인들은 자기 명성과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파에 신중히 참여를 하고 그래서 불확실한 루머에는 참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자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연결성이 약한 구조가 남게 됩니다. 자, 루머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불확실의 언어입니다. 루머 전파자들은 흔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얘기로 서두를 시작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보시고 믿기 전에 이런 서두로 시작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세 가지 특징을 다시 종합해보자면 루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심이나 추측, 음모에서 시작해서 객관성을 가진 정보통보다는 불특정 자수가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메꾸려는 의도가 있어요. 특히 자기 경험과 연관시켜서 내가 아는데 그건 사실 이래 하고 자꾸 여러 갈래로 퍼져서 증폭이 돼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퍼지는 것이죠. 반면에 명백한 사실은 이질적인 정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확산이 한 번 일어나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과학은 개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것도 전파되는 패턴만 보고도 루머인지 아닌지 9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누가 누구랑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 혁신이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로로 나에게 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내 친구들을 보면 내가 미래에 비만이 될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은 아까 말했듯이 개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루머나 진실의 구분을 도와줍니다. 오늘 제 발표에 한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하품은 전파가 잘 되지만 딸꾹질이 전파가 안 됐던 것처럼 모든 정부가 동일한 파급력을 가지지 않아서 특히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감성이 좀 더 큰 전파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울, 불안, 뭐 분노, 공포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이 만연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가 조금 더 행복을 도모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일부러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은 인류가 목표로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이런 행복 역시 비만처럼 전파가 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부정적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내 주변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친구들 들려오는 메시지가 부정적이라면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거나 배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심코 팔로우하게 되는 뉴스 미디어에서 주는 메시지들, 연예인들의 말들이 우리의 감성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네트워크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뭘까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감성이 전파되는 장소이고 공감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바라보면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연결된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특히 왕따 현상, 뭐 자살, 거짓 정보의 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